장사가 야 뭐 웃어. 아니 코치님이 막 운전을 이래가지고 뭐 하시다니 까꿍 다 흘렸어요. 어? 따봉. 양양 다녀오셨던데? 어 맞아요. 그쵸? 메모 왔어요. 아닐게요. 대화에 이제 나인끼리 갔다 온 거예요. 이제 언니 올게. 뭐요? 이제 언니. 그러니까 저희가 숙소에서도 되게 저희끼리 한국만에 좀 많이 있는데 시즌 때 같이 막 얘기하다가 우리 한번 여행 가자 이렇게 얘기가 나와가지고 바로 다들 좋다고. 저희 밑에 애들끼리 좀 사이가 많이 좋거든요. 시즌 끝나고 나서 휴가 때 연락하면서 막 졸라다가 가겠습니다. 제가 운전해서 왔어요. 저랑 재원이랑. 그래서 애들 막 노래 부르고 해서 재밌게 갔어. 재밌었어. 더 싫다, 싫다. 윤준 선수 일본 갔다 왔잖아요, 최근에. 네. 저는 엄마랑 다녀왔습니다. 제가 사과 올 때 엄마 갔는데 유경을 좋아하니까 많이 거기 엄마 너무 힘들었나 봐요. 일본 온천이 유명할까? 대중탕 갔다가 이제 밥을 먹고 잠깐 쉬자 해서 누워있는데 그 엄마 잠이 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엄마 아직 나가야 된다 엄마. 나 죽을 것 같아. 나 못 나가겠어 이러는 거예요. 유명한데 걸어야지. 내 하루에 2만 보 넘게 걸었거든요. 백팩 가방 메고 여기다 힙색 같은 거 엄마들 매장 그거 메고 맨날 은정아 어디야 여기. 버스타자. 근데 갈 데가 많은데 뭐 하는 거야? 따봉! 어머님이 살빠지셨다고 했는데 이제 대중 목욕탕에 갔는데 몸무게 쟀는데? 이게 무슨 숫자야? 임신일 때부터 더 나가!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다.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코바늘, 코바늘 좋아해요. 여름 모자 뜨고 있는데 입기가 쉽지 않네. 대단해. 겨울에는 파우치 이런 거 많이 뜨고 지금은 요즘에 여름실 같은 걸로 가방도 하나 뜨고 모자도 지금 두 번째 뜨고 있어요. 다른 디자인으로 이번에 3대상 가가지고도 계속 뜨고 있었거든요. 예림이가 할머니냐고. 선수랑 왜 도토리질이에요? 저희가 웃긴 게 첫날에 웨이트하기 전에 그거를 찍어봤어요. 인바디를. 근데 이상하게 키랑 몸무게도 거의 비슷하고 체지방률이랑 근육량이랑 이런 게 다 비슷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야 완전 우리 도토리 키재기다 이러다 보니까 도토리즈로 그냥 내가 밀어붙였어요. 3대3은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야 남성적으로 카메라는 한 번씩 보고 말해라. 3대3이요? 일단 싱가포르 너무 더웠고요. 제가 원래 땀이 진짜 없는 편이거든요. 근데 게임 한 번 끝나니까 이게 땀이 진짜 두두두두 떨어지는 거예요. 진짜 태어나서 이렇게 막 땀 흘려본 적 처음이라고 막 이렇게 막 닦고 난리 났었어요. 아름 선수랑 여행을 다녀가셨다는데 아름이랑 베트남 갔다 왔는데 다현이가 말한 싱가포르보다 더 더운 것 같아요. 그냥 덥고 더 덥고 더 더 덥고. 근데 아름 언니랑 거의 매년 여행을 가긴 하거든요. 근데 맞아. 올해는 해외 제가 뭐지? 아름 언니랑 같은 방을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완전 부산이었나? 언제 가 있었는데 갑자기 혜민이 불러가지고 그 자리에서 바로 비행기표 딱 예매하고 막 딱 스케줄 다 짜고 막 이래가지고 막 호텔 진짜 예약하고 진짜 두 달 전이었다고. 놀이동산 간 것도 재밌었고 오전에 수영장에서 노는 게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여기 지금 했던 거 다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왜 그렸냐면 집에 제 방에 벽이 너무 허전한 거예요. 근데 인스타를 보다가 막 이런 걸 하는 걸 봤어요. 이거 그려가지고 포스터로 해가지고 막 걸어놓길래 귀여워가지고 나도 해볼까 했는데 귀여워 너무 잘 돼가지고 얘 진짜 귀여워요. 고나연이 거. 연홍 TV도 그렸어요. 연홍 TV? 네. 이거 다띠 거. 다띠 다람쥐. 뭐 하고 지냈어요? 하와이 갔다 와서 여기 오려고 운동하고. 운동하고. 네. 저는 그냥 여러 가지 샀던 것 같아요. 엄마한테도 얘기 안 했는데. 엄마 몰라요. 그걸로 옷 사지 않았나? 옷 샀던 것 같은데. 사실 근데 어디에 썼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있던 돈에 같이 넣어서 써가지고. 운전하는 거 봤어요? 저 그거 얘기하려 했어요. 랩터 운전하는 거. 그게 생각보다 되게 무겁거든요. 브레이크가 잘 안 밟히. 엄청 힘줘서 밟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적응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전 한 손으로 될 줄 알았어. 그래서 계속 한 손으로만 했거든. 그래서 진짜 첨벙할 때 이게 한 번씩 휘거든요. 그게 힘이 안 돼가지고. 제 차 탄 사람 죄송합니다.
얼마 전에, 얼마 전도 아니지 그저께 남자 챔피언 결정전을 보고 왔거든요. 사실 전 KGC 팬이거든요. 근데 SK가 너무 잘하는 거예요. 아 사실 원래 그 5차전까지 있잖아요. 5차전 간다고 가정하면. 근데 제가 갈 수 있는 경기가 없는 거예요. 다 일본에 있고 막 입국 날이고 막 이래서 1차전을 가자 했는데 딱 져가지고 나 이제 7차전 가야죠. 6차전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5월 3일. 아 성진이 그 스킬팩토리에서 메디슨 볼 들고 피벗 타고 하거든요. 이거 꼭 감독님한테 꼭 말씀드려주세요. 막 쌤들 막 소리 지르고 막 성진아 다 낮춰 막 이러는데 약간 비시즌을 미리 보는 줄 알았어요. 그거만 한 시간 동안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팔이 떨어지는 줄 알았는데. 네. 네. 일본 가서 제일 잘할 거예요. 아니요 저 말고 언니가. 아니요 저 말고. 저 말고 언니가. 휴가 동안 거 없는데요. 아, 특별히 큰 거 없어요. 그냥 운동 여기 일본 오는 것 때문에 운동하고 그런 거 없었던 것 같아요. 지수랑도 한번 학교 이제 고등학교 잠깐 들리는 것 때문에 뭐 만났었고. 네. 영상 봤어요? 애들이랑 나와서 밥을 먹고 이제 숙소 가가지고 옷을 챙기고 다시 저 광주로 내려갔어요. 바로 친구들이랑 또 놀고 저는 이제 계속 학교를 매일 방문했거든요. 애들 시합 때문에 도와주면서 응원하고 그랬어요. 재활센터 가서 운동했습니다. 홍보해줄까요? 홍보해줘, 홍보해줘. 일단 분당 서현에 위치해 있고요. 포렛 스포츠센터라고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항상 운동을 해왔었고 지금도 잘 하고 있습니다. 여기 최고입니다. 여기까지! 임규리가 어제 제 방에 와가지고 한 2시간 동안 있었거든요? 나이 처먹고 나는 언제 철드냐 물어보셔도 몰라 그냥 네가 나 좀 데리고 기와요. 응애 난 그냥 얘기할래요. 이게 언제 철드냐 물어보셔도 진짜 웃겨요 이거. A few moments later. 박지연의 다큐멘터리 제2부 시작할게요. 나 지금 5분 만에 테이핑 해야 된다고. 그 다큐멘터리를 할 시간이 없어요. 지금 시간이 몇 시죠? 저희 한 3시 25분에 그거 하기로 했는데 지금 21분인데 지금 지연 언니 19분에 들어오셨어요. 아니야 아직 안 온 사람도 많아. 지금 이제 예은 언니는 아직 자고 있다고 오늘 소식이 있거든요. 저게 제일 탐나는 신발이거든요. 이거 뺏어갈 거야. 이거 팬이 선물해 준 거야. 빨리 찍어줘 이거. 따봉! 팬이 제가 강 달아겠어요. 안? 와이오! 야와! 빨리 지연아 빨리 해! 뭐야? 지켜보고 있다. 여행 갔다가 어 됐다! 여자 놓고 있는 응원합니다. 진짜! 지연아 빨리 해! 아 날 너무 참네. 영상 봤어요? 네. 사만 공주 컨셉으로 나와가지고. 아니에요 진짜. 핑크색 한다고 했는데 변순왕이 아 핑크 공주 이래가지고 그래서 붙은 건데 전 제 스스로 공주라 생각하지 않아요. 눈 떠보니 복귀더라고요. 오늘 오전에 운동했어요. 저희 코앞 부시고 왔어요. 이거 100% 내일 알배겨요. 저는 여행 갔다 운동했어요. 제주도 엄마랑. 부모님이 되게 사진 잘 찍어주신다. 그쵸? 엄마가 친구보다 더 잘 찍어. 눈 피곤해가지고 기절 있어 기절. 그냥 제주도 나연이랑 갔다 오고. 없어요? 저희 5주밖에 안 쉬었는데요. 어떡해. 모였으니까요. 운동해야죠. 너 일로 와. 그만 다시 한번 얘기해. 너 운동 안 하잖아요. TV PD님. 야 너 어제 이거 입고 왔잖아. 아니 이거 열어보기예요. 아 그래? 혹시 나 이거 한 번으로 지금 돌려. 배드민턴 선수 같지 않아요? 아 저희 근데 진짜 복귀한 지 이제 3주 차 돼가지고 아 좀 저희가 몸을 이번에 좀 빨리 올리고 있어가지고요. 살짝 힘들어요 지금 진짜. 몸에 알이 다 배겨가지고 지금 저희가 몸에 알 다 배겼어요. 큰일 났다. 2 hours later. 춘다면서요? 아 나 진짜 추는 줄 모르겠다. 아 윤정언니는 인정이야. 근데 나는 슬...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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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빨리 내 쪽으로 돌려봐. 아 진짜 내 쪽으로 돌려봐. 아 이거 해명해야 돼. 아니 협회 그 관계자분 저랑 윤정언니가 춘다는 거 그래서 나는 왜 추냐 했더니 이 중에 내가 나랑 윤정언니가 제일 잘 출 것 같대. 근데 진짜 아니거든요. 저 노력파예요. 저는 춤을 잘 추는 게 아니라 노력하는 거라고요. 어떡해. 어. 아 양말 벗을까? 안녕! 안녕!
소희야 가고 얘기해. 가고요? 언니 얘기 가고 얘기. 네가 해야지. 네가 하면 언니가. 예은 언니 있으니까. 이거. 예은 언니 있으니까 믿고 열심히 해서 일본 그럼 이겨봐. 이겨봐야죠. 네, 열심히 하죠 한일전인데. 진지하게 하지. 어이. 질문이 잘못됐어. 아, 힘들었어요. 내일 못 일어날 것 같아요. 아, 괜찮았어요. 네. 힘들진 않았어요. 뻥치고 있네. 아까 전에 근데 5대1 할 때 조금 나가고 싶다 이런 느낌? 뛰는 것까지는 어떻게 괜찮았거든요. 근데 농구하는데 다리가 안 앉아져가지고 슛이 계속 짧았어요. 연습 부족이에요. 제가 봤을 때. 부장님 축하드립니다. 부장님. 캡틴. My old CBR sales. 그 언니. 인정 언니. 제가 이거 사진 스토리에 어제 올렸는데 아라 언니한테 이거 빨리 찍을 때 아라 언니한테 DM 온 거. 표정 개 짜증나. 저 수아랑 오랜만에 재밌었어. 재밌었어요. 연습 게임 있어가지고 거기에 찾아가서 응원하고 왔어요. 엘리베이터 타고 바로 앞에 언니가 얘기했는데 그걸 기억을 못하시더라고요. 재밌다. 여자 농구 소식이 궁금하시다면 여농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